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나는 너희가 원하는 걸 원한다. 신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닐 도널드 윌쉬, 옮긴 이는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네 마음이 울부짖는 걸 들어왔다. 나는 네 영혼이 찾아 헤매는 걸 봐왔다. 나는 네가 얼마나 간절히 진리를 바랐는지 안다. 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달라고 소리쳤으며 기쁨 중에도 소리쳤다. 너는 끝없이 내게 간청해왔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드러내달라고.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네가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지극히 평이한 용어들로, 네가 결코 혼동할 수 없는 지극히 단순한 언어로, 네가 결코 장황함 속에서 헤맬 리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휘들로,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내게 뭐든지 다 물어보라. 무엇이든 다. 내 힘껏 대답해 주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책이 내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기만 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라. 네가 듣는 노랫말과 네가 읽는 다음번 신문기사와 네가 보는 다음번 영화의 줄거리와 네가 만나는 다음번 사람의 우연한 중얼거림에 혹은 네 귀를 간지럽히는 다음번 강과 바다와 바람의 속삭임에 이 모든 장치가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길이 다 내게로 열려 있다. 네가 귀담아 듣는다면 나는 내게 말할 것이며 네가 나를 초대하면 나는 내게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내게 보여주리라. 모든 방법으로.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1992년 봄, 내가 기억하기로는 부활절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신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연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무렵 나는 가정생활 면에서도 직업상으로도 그리고 정서면에서도 몹시 불행했다. 내 인생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생각을
편지 형식으로 적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날도 친숙한 노란색 종이철을 집어들어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내 모든 고통의 원천, 그 최대의 원흉과 직접 맞붙어 보기로 했다. 나는 신에게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구 퍼부어댄 편지요. 혼란과 비틀린 심사와 비난으로 가득한 편지였다. 또한 그것은 한 무더기의 분노 어린 질문들이었다. 왜 내 인생은 순탄하게 굴러가지 않는 겁니까? 잘 굴러가게 하려면 대체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져보는 일 같은 건 내 평생 한 번도 없을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힘주어 한 질문은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였다. 그런데 내가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을 휘갈기고 나서 펜을 내던지려 했을 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내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뭔가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흘러나온 것은 나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잠시 후 내 마음 속에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다. 나는 그것도 글로 적었다. 양쪽 다입니다. 나는 분명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꼭 듣고 싶습니다. 너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라고 하는군. 하지만 기왕이면 살아서 꼭이라고 하는 게 더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미처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받아 적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대답이 나오는 바람에 그걸 쫓아가려고 마구
휘갈겨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혼란스러워지거나 그 말들이 어딘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는 느낌을 놓칠 때면 나는 펜을 놓고 대화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영감,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그 상태에 가장 잘 들어맞는 말은 이것뿐이다. 이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노란 종이철 앞으로 돌아가 받아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여러분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자,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의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고 바꿔보자. 뒤의 것이 훨씬 낫고 훨씬 충실하며 더 정확한 말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즉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 얘기하려 할 때 우리는 곧바로 말의 한계에 갇히고 만다. 이 때문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네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네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들에 다가가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말이다. 나는 신에게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당장 원했던 것은 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좀 더 완벽하고 충실한 대답이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생각과 느낌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교류할 때 나는 영상을 자주 사용한다. 그 때문에 교류 도구란 면에서 생각은 단순한 말보다 효과가 크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다. 말은 너무나 빈번하게 잘못된 해석이나 오해를 낳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말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말은 그저 입 밖에 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느낌과 생각과 체험을 드러내는 소리. 말은 상징이자 기호고 표지다. 말은 진리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다. 너희가 뭔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 알물 주는 것은 체험이다. 물론 너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알매 다른 도구들도 주었다. 느낌과 생각이라는 도구들을.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사실 너희는 체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어서 체험한 신이 말로 들은 신과 다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체험을 버리고 말을 간직한다. 마땅히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말이란 너희가 아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뿐이어서 흔히 너희의 알물 어지럽힌다. 자, 이런 것들이 내 교류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 자체로 교류 방법은 아니다. 모든 느낌과 모든 생각과 모든 체험과 모든 말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건 아니기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빌려 많은 말을 해왔고 많은 생각과 많은 느낌이 내가 직접 창조하지 않은 근거들의 뒷받침을 받아왔으며 많은 체험이 그런 근거들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도전은 통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에게서 나온 메시지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해 보면 문제가 간단히 풀린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초심자조차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렬한 것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니 이제 구별하기는 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 이 셋은 서로 뒤바뀔 수 있으며 하나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준다.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놓여 있는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남은 단 하나의 문제는 내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닌가 뿐이다. 너희는 내 메시지를 대부분 그냥 흘려버린다.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훌륭해서 진짜 같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메시지들은 너무 어려워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히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 메시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할 수 있는 힘,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것을 너희에게서 도로 빼앗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우주의 어느 구석에 있든 나는 몇 천, 몇만 년을 두고 같은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다. 너희가 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것들을 가까이 두고 너희 자신의 것이라 말할 때까지 나는 끝없이 보낼 것이다. 내 메시지들은 몇백만 년에 걸쳐 몇천 번의 순간에 몇백 가지 형태로 올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귀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놓칠 리 없을 것이며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교류는 가장 진지하게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너희는 그저 나한테 이야기하거나
기도하거나 나를 중재하거나 내게 탄원하기만 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진실로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너희에게 답해줄 수 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 이런 교류가 신에게서 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너는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네 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는가? 나는 아무 때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이 말들이 나한테서 왔음을 알 것이다. 예전에 이미 네가 이 질문들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었다면 아마 너는 이것들을 묻지도 않았으리라. 신은 누구와 교류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시기가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너희는 내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온갖 주제들에 관해 듣고 있는 걸로 판단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이라고 전하는 것에만 귀 기울이면 되므로 너희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내 메시지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일 너희가 직접 내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석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가 충분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너희는 타인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신과 교류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너를 초대한다. 그것은 양방향의 교류다. 실제로 나를 초대한 건 너다. 왜냐하면 나는 네 부름에 답해서 지금 이 순간 이런 형식으로 내게 왔기에 어떤 사람들,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것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의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우리는 자기가 들은 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신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까?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 특히 더 그래야 한다. 만일 너희가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만 여긴다면 신과 대화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서 너희가 아는 바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시간이 시작된 이래 너희가 줄창 해온 게 바로 그런 지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라. 너희는 분명 뭔가를 놓쳐왔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너희가 이해하는 것은 너희에게 옳게 여겨질 것이다. 옳다 자체가 자신이 동의하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너희가 쓰는 용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놓친 것은 처음에는 틀린 것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에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옳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누구나 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 과학자는 기왕의 모든 가설을 제쳐두고 새로 시작한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지와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의지와 능력이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나한테 너희의 진리를 말하는 짓을 그만둘 때까지는 내 진리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신에 관한 내 진리는 당신한테서 온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다른 사람들이요. 어떤 다른 사람들? 지도자들, 목사들, 랍비들, 사제들, 책들, 거기다 성서도요.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출처가 못 된다. 그것들이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요? 그렇다. 그럼 뭐가 믿을 만한 출처인가요? 내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장 고귀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라. 내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네 선생들이 말한 바나 내가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그 말들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어째서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진실로 신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라면 왜 당신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나는 수도 없이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왔으며 지금도 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니고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확연한 드러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아니, 나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냐?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거냐? 당신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형상이나 모습으로요.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럼에도 내가 특정 형상, 곧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형상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영원히 그 형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야 했다면 앞서 나를 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네에게 나타났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똑같은 것을 말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그것이 나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